은행잎 만들기입니다. 이 면이 동일한 크기가 좋습니다.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조금 잘라서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각진 부분에서 동그란 쪽 중간쯤으로 해서 칼집을 1cm 정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칼집 넣은 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서 홈을 파주세요. 약간 하트 모양이죠? 동그랗게 굴려서. 자, 이렇게 은행잎 모양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1cm 정도로 3등분에서 5등분 정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